그러면은 만약에 이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저런 게 발견이 돼가지고 추가 비용이 들어와. 그러면은 누가 개싸움 나기 싫으면은 우리 영상 보자. 자, 여러분의 돈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. 여기가 지금 뻥 뚫려 있는 공간인데 지금 이렇게 칸막이가 들어서면서 구획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군데로 나뉘어요. 여기에 소방감지가 지금은 뻥 뚫려 있으니까 하나만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시설을 하면서 총 4개를 더 늘려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웃긴 게 4개 해봐야 자재값 뭐 하고 인건비는 어차피 소방공사 할 때나 아니면 전기공사 할 때 하는 거라서 큰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. 뭐 한 5만 원이면 자재값은 다 떡을 친단 말이에요. 널널하게.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. 난 그럴 것 같아서 견적을 그만큼 넣었어.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감지기가 아날로그 감지기라고 하는 거래요. 저도 몰랐어요.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. 물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먼저 경험을 해서 저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저는 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. 저런 걸 경험한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알고 봤더니 이제 신축에 요즘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아날로그 감지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4대 증설하는데 우리가 250만 원 가량의 견적이 추가로 나가게 됐어요. 저 감지기로 설비되어 있는 데는 다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HFIX 선을 이용해가지고 뭐 아니면 FR3 선을 이용해가지고 증설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. 선 자체도 달라. 전용선이 있어요. 저게 또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야 된다 그래요. 감지기 하나도 겁나게 비싸. 눈으로 얼핏 보기에는 광전식 감지기 닮았거든요. 아니야. 큰일 났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견적을 넣을 때 인테리어 업체라면은 견적을 넣을 때 꼭 한번 감지기 신축이다 하면은 확인을 해보세요. 소비자가 인테리어 업체에 맡긴다. 물론 인테리어 업체가 뭐 감수해야 할 일이겠지만은 그래도 논쟁을 없애고 그리고 좀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소비자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지기는 꼭 아날로그 세팅된 데는 아날로그 감지기가 들어가야 된다. 아파트도 중요한 게 있어. 저 감지기를 딱가리를 떼고 공사를 하잖아요, 우리가. 그럼 그 딱가리는 무조건 저 자리에 달려야 된다라는 거야. 아니면 공사하다가 잃어버린다? 그럼 여러분 돈 어마어마하게 나가요. 그래서 저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때까지 늘 보던 소방 감지기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. 그 하나 증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. 지금처럼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그거 하나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그냥 웃으면서 돈 안 받고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. 왜냐하면 감지기 한 4,000원 할 거고 전선이야 공사하면서 뭐 조금 들어가는 거잖아요. 몇 메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를 야박하게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. 인건비까지 3만원 이상은 안 들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4개 증설을 한다고 하면은 한만 저기 야박해봐야 10만원 이상이 안 넘어요. 왜냐면 여기 지금 전체 소방전기공사부터 시작해서 일반 전기공사, 소방 스프링쿨러 공사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야. 그래서 그렇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. 근데 문제는 이거 지금 하나 증설하는데 약 100만원 잡아야 돼요.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4개를 증설해야 되잖아요. 4개면은 어쨌든 일이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조금 다운이 돼가지고 우리는 250만원이 된 거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것보다 많이 나와. 그러면은 만약에 일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저런 게 발견이 돼가지고 추가 비용이 들어와. 그러면은 누가 부담해야 돼? 누가? 강팀장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? 어? 너가 소비자인데 나한테 의뢰를 했어. 그리고 내가 소방 견적하고 뭐 스프링쿨러 뭐 견적 감지기 견적 뭐 하고 다 해서 냈어. 냈는데 알고 봤더니 아날로그 감지기 저기에 돈이 막 2, 300만원이 들어가. 그럼 이거는 누가 부담해야 돼? 소비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? 어, 너는 착한 소비자야. 나는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. 왜 그런지 잘 봐. 뭐 소비자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. 인테리어 업체가 소비자보다 잘 알고 현장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소비자가 도배, 장판, 마루, 뭐 싱크대를 한다 하더라도 업체한테 의뢰를 하잖아요. 다
업체 마진을 인정을 하면서, 물론 인정을 못하는 그런 나쁜 소비자도 있지만, 근데 봐봐,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내가 이것저것 이윤도 다 녹여가지고 이렇게 견적서를 해서 계약을 했어. 그리고 소방공사에 대한 견적을 냈어. 소방 견적을 내가 잘못 낸 거잖아. 소비자가 와가지고 견적을 이거는 이거니까 이렇게 얼마에 해주세요, 얼마에 주세요, 이게 아니잖아. 아, 이게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. 저는 일단 인테리어 업체에서 제가 견적을 잘못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할 거 없이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,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서로 싸움이나, 또 우리 감팀장님은 자기가 부담하는 돈이 아니니까 저렇게 너그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, 막상 자기 돈이 나가면은 싸운다니까. 소비자냐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냐 뭐 잘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, 싸움이 나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가자 이거예요. 저도 이렇게 모르는 거를 하나 배운 거예요. 이걸 배워서 저는 오늘부터 저거에 대해서 공부를 빠삭히 해야 돼요. 그게 인테리어 업체가 할 일이 많아요, 여러분들. 오늘 어쨌든 결론. 개싸움 나기 싫으면은 우리 영상 보자.